이번에 매니저로 입사한 소현주라고 합니다. 먹고 자고 싸고 씻을 때도 받아야 하고 사생활 보장 못해. 네가 뭔데 배우한테 주둥이를 돌려. 맞자 끊었어? 김 팀장이 다 날려버린 사람은? 너랑은 이제 끝이야. 안녕. 똥 투척하고 내 빼고 그 진짜 이기적인 거야 선배님. 그래도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. 일정 못 지키는 것도 계약 위반으로 걸 수 있는 거 아시죠? 이렇게 아마추어 같이 보니까 작품도 배우도 다 놓치지. 벌써 나간 배우도 몇 명 있다면서요. 회사를 팔 생각이에요.